팩트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흘러나오는 여러 이슈의 진실과 팩트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사회부 성주원 법조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 메인 팩트로는요, 7조 원이 넘는 사업비가 들어가는 한국형 이지스 구축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방위사업청이 HD 현대중공업에게 맡기기로 한 사실이 확인이 됐었는데, 선정 과정에서 좀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관련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이 사업 자체가 이제 총 사업비가 7조 원이 넘는 7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 관련 업체들 간의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을 맡을 수 있는 업체는 우리나라에 지금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이렇게 두 개 업체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경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위사업청이 이제 결국은 이 사업을 누군가에게 이제 맡길지를 결정하는 그런 주체인데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으로 이 방식을 진행하려고 해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달 안에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가 열려질 것으로 예정이 알려진 가운데 이 회의에서 이 KDDX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맡을 회사를 수의 계약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 KDDX와 관련해서는 현재 HD 현대중공업의 그 입찰 과정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 코너에 나와서 이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렇게 수사가 진행 중인 과정인데도 방사청이 조금 급하게 이렇게 입찰 업체를 정하려는 이유는 이 일정을 맞춰야 되는 그런 또 방사청만의 또 사정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문제는 법적으로는 경쟁 입찰을 하는 것이, 경쟁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인데요. 국가계약법 그리고 방위사업법 시행령이 바로 거기에 이 경쟁 입찰로 진행해야 된다는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에 해당할 때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예외적으로 수의 계약이 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번 상황을 원칙대로가 아닌 예외적으로 적용을 해서 수의 계약을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방침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자칫해서는 이제 두 개 업체가 경쟁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혹시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시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전력화 일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그 이유가 바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이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업계에서는 방사청이 HD 현대중공업 쪽에 이 계약을 밀어주려는 것이다 라는 이제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HD 현대중공업이 입찰 과정에서의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떠한 수사가 진행 중인 건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과거에 이제 이 KDDX 이 사업 관련해서 기본 설계가 있고 이제 조금 상세 설계 개념 설계가 있는데 그 이제 앞단을 이제 한화오션이 예전에 이제 업무를 처리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뒷작업을 이제 현대중공업이 맡아서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HD 현대중공업이 한화오션 측의 그 정보를 빼돌려서 이렇게 사업을 따내고 일을 진행했다 뭐 이런 이제 제보가 들어왔고 그 수사를 거쳐서 결국은 실제로 유죄가 확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또 이번 그 입찰을 앞두고 서로 양사 간의 신경전이 계속 벌어진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한화오션 측에서 그런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방사청이 입찰 전에 보안 관련 규정을 또 완화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이 HD 현대 측에 좀 유리하게 작용했다라는 의혹도 또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HD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이렇게 양측으로만 지금 경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경쟁이 점점 더 과열되는 것 같고 문제가 더 크게 거론이 되고 있는 듯합니다. 지금 신경전이 치열한 가운데서도 뭐 거물급 인사를 영입한다던가 다양한 부분에서의 이렇게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도 있는데 어떠한 걸까요? 네, 뭐 이제 법적인 다툼, 그러니까 고소고발전은 물론이고 장외에서는 또 거물급 인사들을 경쟁적으로 영입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데 HD 현대중공업 측은 최근에 전 검사장이죠. 고흥 전 검사장을
HD 한국조선해양, 그러니까 이 그룹 전체로 봤을 때는 조선 부문의 중간 지주사죠. 이 중간 지주사의 준법 경영실장으로 최근에 영입을 했습니다. 이 고전 검사장은 뭐 국정원에서도 근무했었고 법무부, 대검찰청 등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특히나 지난 2019년 7월부터 1년 동안은 울산지검장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당시에 바로 이 KDDX 개념 설계도 유출 사건 수사를 지휘하기도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이제 HD 현대중공업 측에서는 이런 지금 현재의 검찰 수사를 조금 방어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이제 수사 경험이 있던 사람을 영입하는 것이 조금 방어에 좀 유리하겠다. 아마 이런 측면이 반영이 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HD 현대 한국 조선해양은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을 또 사회이사로 영입하기도 했는데요. 김 전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초등학교 동창이기도 하고요. 또 MB 정부 시절에는 외교통상부 차관을 지낸 바도 있습니다. 또 앞서서 한화오션 같은 경우는 지난해 8월에 정승균 전 해군교육사령관을 또 부사장으로 영입한 바도 있고요. 이렇게 한화오션 또 HD 현대중공업 뭐 양측의 고소고발전이 진행되는 가운데 또 어떤 그런 논리를 형성하기 위해서 양측의 거물급 관련된 인사들도 이렇게 영입하고 있는 그런 영입 전쟁까지 또 벌어지고 있다는 점 전해드립니다. 네, 법정 다툼이 점점 더 치열해지면서 거물급 인사 영입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결론이 나게 될지 이 부분 저희 함께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카카오가 SM엔터 시세 조종 의혹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카카오 측 인사의 소환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김범수 위원장, 그러니까 카카오의 창업자를 검찰이 소환 조사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 이슈는 서울 남부지검에서 맡아서 지금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금융조사 2부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오는 9일, 그러니까 다음 주죠. 김범수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최근에는 황태선 카카오 CA 협의체 총괄 대표를 소환조사하기도 했는데요. 이 황 총괄 대표는 카카오 그룹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CA 협의체를 현재 이끌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최측근으로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점점 그 이제 수사가 거의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카카오의 창업자이자 이제 위원장인 김범수 위원장을 마지막으로 이제 소환 조사에서 최종 확인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 것이고 그게 다음 주 진행될 예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시세 조종 의혹이 지난해 초에 불거졌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배경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수사가 어떻게까지 진행이 됐는지 이 부분까지도 알려주시죠. 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SM엔터 인수전 당시에 이제 경쟁사였던 하이브가 카카오의 비정상적인 매입 행위를 지적하면서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하면서 이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김범수 위원장을 포함해서 뭐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이진수 전 카카오 엔터 대표 등 당시 카카오 최고 경영진들을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배재현 카카오 전 투자총괄 대표가 지난해 11월에 기소가 됐고요. 그러니까 재판에 넘겨져서 재판을 현재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검찰은 카카오가 김범수 위원장의 승인 아래 조직적으로 시세 조종 행위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배 전 대표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수사가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라는 그러한 관측이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앞으로 수사의 방향은 또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네, 이제 다음 주에 김범수 위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검찰은 그 결과를 다 이제 종합을 해서 아마 김범수 위원장을 포함해서 카카오 경영진에 대한 뭐 신병 처리 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예를 들어서 뭐 재판에 넘긴다든지 뭐 구속 영장을 청구한다든지 그런 어떤 결정들을 이제 내리게 될 겁니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더라도 무혐의를 내리는 명분용으로 불러들이는 것일 거다라는 또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최소한 한 번의 소환 조사가 있어야 뭐 무혐의를 내리더라도 뒷말이 없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일단 최종 확인 차원에서 김범수 위원장을 소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도 있고요. 또 검찰 조직 측면에서 보자면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오는 9월로 종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검찰총장이 바뀌게 되면 또 검사장이나 또 주요 수사팀이나 다 이렇게 또 대규모 인사를 통해서 인물이 바뀌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검찰로서는 중요한 사건들은 그 전에 인사 그 교체가 되기 전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 또 하나의 큰 숙제거든요. 검사로서의 자존심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아마도 검찰이 이 관련해서 카카오의 이 SM엔터 시세조정 혐의 관련해서도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9월에 검찰총장의 임기가 종료되기 직전까지 카카오 수사는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파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조단이 IPO로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파도가 뻥튀기 상장 의혹과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의 수사를 지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SK 하이닉스 사무실을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SK 하이닉스까지 이어지는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어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2차 압수수색을 실시했는데요. 이번 압수수색은 서울 중구에 있는 SK 하이닉스 서울거점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지난 4월 SK 하이닉스 본사에 대한 1차 압수수색에 이은 것인데요. 파두와 SK 하이닉스 간의 어떤 그 거래 관련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파도가 상장을 준비 중일 때 이번에 역대급으로 대여가 나온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았었던 게 생각이 나고요. 실적이 발표된 뒤에 주가가 급락을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뻥튀기 상장 의혹의 핵심 내용이 어떤 걸까요? 네, 파두가 이제 지난해 8월 상장 당시에 1조 원이 넘는 기업 가치로 평가를 받으면서 상당히 이제 코스닥 시장에 화려하게 입성을 했는데 상장 전에 투자 설명서에서 2023년, 그러니까 지난해 연간 매출 추정치로 1,200억 원 정도를 제시를 했었는데 실제 2분기와 3분기 매출액이 이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뻥튀기 상장 의혹이 제기가 됐던 것이고요. 한마디로 고평가가 됐다는 것인데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매출 추정액이 높게 나왔던 근거로 사용됐던 것이 SK 하이닉스와의 거래가 바로 그 근거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거래의 적정성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제기됐고 그에 대한 상황들을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이에 금감원은 파도 상장 관련 주관사인 NH투자증권, 또 한국투자증권, 또 한국거래소에 이어서 SK 하이닉스까지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파도가 국내 대기업이라고 꼽히는 SK 하이닉스와의 거래를 근거로 들면서 매출 전망치를 제시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투자하신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금감원의 수사가 지금 어떠한 방향으로 또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까지 나온 상황, 알려진 상황을 보면은 네. 상장 과정에서 SK 하이닉스를 포함한 일부 임직원들이 파두의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한 정황이 좀 포착됐다는 그런 또 소식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SK 하이닉스 내부에서 파두와의 거래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실무진 의견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진행했다. 뭐 그런 의혹도 있어서 관련해서 같이 함께 조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에 이제 어제 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니까 그 자료를 분석한 뒤에 SK 하이닉스와 파두의 거래를 주도한 인사들에 대해서 아마 또 추가로 이어져서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HD 한국조선해양과 카카오 그리고 파도까지 세 가지 이슈에 대한 팩트체크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데일리 사회부 성주원 법조팀장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